3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암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왜 암환자들이 많이 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병원에서 치료된다고 하는데 그 산골짜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고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는데도 뭐 모르지만 하여튼 치료되는 쪽이 아니고 이게 점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암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 이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아 정말 당신은 운이 참 좋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하면 삽니다. 아주 의사의 얼굴에서도 소망이 막 빛이 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도 참 놀랬지만 그래도 그 중에 다행인가 보다 해서 시키는 대로 자르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항암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 재발됐다 그러면 또 자르자고 하면 자르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방사선과 항암제로 정상적인 신경들도 죽고 또 위 점막세포도 다 망가져버리고 일단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암환자들은 사실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루나 이틀밖에 수명이 되지 않는 위장 점막세포가 가장 먼저 죽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따라가다 보면 밥맛이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양실조로 이제 죽어가는데 그쯤 되면 병원을 찾아가도 병원에서도 해줄 게 없어요. 딱 두 가지. 링겔 꽂아주는 거 하고 진통제 주는 거. 그 링겔 몇천 원밖에 안 가죠. 그런 환자로만 병원 병실이 꽉 차면 병원은 문 닫습니다. 수술을 한 건 해야 그래도 그때 좀 돈이 들어오지 그 다음 회복 기간 동안에는 진짜 이 유지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하면서 퇴원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이제 가게 하는데 아무리 바보를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느껴지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초창기 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 암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의도 하게 되고 또 암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이제 여수에서 설립을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에덴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또 치료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 디톡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 더 하면서 암환자뿐만 아니라 비만, 고혈압, 당뇨 또 기타 많은 이 질병들을 이제 다루게 됐는데 모든 세포가 망가진 질병 중에서 사실은 암처럼 심각한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나니까 나머지 질병들은 그보단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암의 원인과 백투에덴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왜 정상세포가 이상한 세포로 변했을까? 그 중에서 왜 암세포로 변하는 것인지 그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어떤 것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오늘 한번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봅니다. 첫 번째, 암세포는 방탕화와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세포에서 뭔가
주변에 있는 세포와는 달리 좀 삐끄덕하면서 이 내 세포를 힘들게 만드는 암세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암세포가 잘 생길까?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가 나인데 닮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집단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가족이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이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이 도전들이 있습니까? 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최선 최고로 다 흘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일들이. 그래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덮어주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때로는 내가 주장도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냥 양보하고 따라가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설득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대로 가요. 그래서 그 전체 사람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그렇게 같이 더불어서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혼자만 끝까지 단점만 보고 그걸 캐내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성격이 보통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잘 어우러져 살고 더불어 살고 그냥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세포도 웬만하면 옆에 있는 세포들과 같이 가지 자기 혼자 삐딱하게 옆으로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 아니다 생각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분위기 파악을 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또 때로는 위로해주고 이렇게 더불어 가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있는 세포도 뭐 닮지 않겠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암세포로 빠져나갔다가도 가만히 보니까 남들이 다 저쪽으로 가요. 에이, 그럼 나도 그냥 따라가자.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옵니다. 연구 결과는 30대 젊은 청년의 경우에도 하루에 3,000개 이상씩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마음먹은 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에이 나도 그냥 저리 가자 하고 정상세포로 다 돌아오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센 것도 좋지만 주관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웬만하면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마음이 행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자, 또 두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쉴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이 세포가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은 죽은 세포만큼 이 유전자가 복사를 하면서 만들어 놔야 언제나 그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필요한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복사를 해내는데 만들어져야 될 숫자만큼 딱 만들어지면은 P53 유전자가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쉬어라. 됐다. 그 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딱 쉬면은 언제나 그 얼굴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텐데 요 암세포는 라스 유전자가 특정한 부분을 딱 잡고 있으면은 분열해라. 복사해라, 복사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이 P53이 됐다. 이제 손 떼고 쉬어라 하고 신호가 올 때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이것을 복사를 할 때에 그 자리 채우고 그 위에까지 삐져 올라오는 것이 바로 암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속에 요 암세포가 잘 생길까?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가 나인데 내가 하는 대로 속에 있는 세포도 닮아요. 그래서 이 세포가 모아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너무너무 과로하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 쉴 줄을 모르면 이 속에 있는 세포도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정신없이 한 번도 휴가라고 하는 걸 써본 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이상하네 하고 가보면은 위암입니다. 암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다 생각하면서 마치 누구한테 쫓기는 듯이 그렇게 숨쉴 겨를도 없이 달려가는 삶보다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잠깐 동안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보고 옆도 한 번씩 보면서 좀 여유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좀 쉼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세포들도 한번 삐끄덕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잠깐 바쁘지만 모든 일 내려놓고 1년에 뭐 가끔 길게도 때로는 짧게도 이렇게 쉼을 얻으면 그 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보낸 그 PO13 유전자는 딱 쉬는 동안에 그 망가진 유전자들을 수리해 주는 일을 또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쉬는 것이 이 경쟁 사회에서 늦는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재충전의 기간이 되고 또 막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이리 뛰다가 아닌 것 같은가 저리 뛰고 나중에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보고 전후 좌우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재충전된 마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면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다, 지친다 그럴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에게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옛날에 저쪽 그 청량리 역에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오랜만에 그 아들한테 이 쌀 좀 한 가마니를 갖다 주려고 기차를 타고 온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청량리 역전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 쌀을 한 가마니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데 꽤 걸어가는 그 거리가 있었던 건가 봐요. 거기서 이쪽 시조사 쪽 삼거리까지 걸어왔으면 꽤 걸은 거죠. 이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 어디 좀 쉬었다 갈까 뭐 할까 하고 두리번 했더니 그 삼거리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나무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글씨가 써 있더래요. 그만 너무 쌀까마니 짊어지고 가는 게 힘드니까 짐진 자들 다 오라고 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짐 받아주는 데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인지도 몰랐죠. 누가 이제 나오길래 여기가 짐 받아주는 데입니까? 근데 앞뒤 딱 보니까 아주 너무 지쳐 있어서
이리 주세요 하고 주소 딱 들고서는 이 목사님이 아들이 사는 자취방까지 쌀을 딱 갖다가 내려주고서는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그런 짐 받아주는 곳이 아니고 요 마음의 짐을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하고서는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시골에서 온이 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찾아갔답니다. 그 발걸음이 시작이 돼서 그 쌀가마니만 맡긴 게 아니고 마음의 죄짐도 맡기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나중에는 이 교회 장로님까지 됐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하여튼 어떤 짐이든 좋으니까 이 설악산 피골계곡에다가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짐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대화가 단절됐다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몸에는 한 60kg 정도 체중이 나가는 사람들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몸속에 세포가 60조개가 있다 그러고 70kg 나가면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한 70조개 정도 있대요. 그러면 각자 각자 다른 이 세포들이 서로 막 하나는 이리 간다고 그러고 하나는 저리 간다고 그러면 이 몸이 이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이 세포가 내 몸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일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세포와 세포는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로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와 세포는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야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참 좋은데 너도 좀 한번 먹어봐. 아, 요즘 옛날에는 이웃집에 뭐좀 맛있는 김치 하나 버무리면은 한 사발 갖다 주고 갖다 주면 또 빈접시 오는 거는 별로 없죠. 우리 좀떡좀 만들었는데 좀 먹어보세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웃이 사촌보다도 좋다고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이 오고 가고 했어요. 그런데 정상세포는 이 콘넥손의 통로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2002년도 1월 달 란셋지에 유명한 의학 저널에 밝혀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세포가 자외선으로 한방딱 맞아가지고 그 암세포를 치료해주는 POC3 유전자가 망가져 버렸어요. 쉬라고 명령도 하지도 않고 또 암세포가 됐을 때 고쳐주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된 거예요. 하루에 3,000개 이상씩 이런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옆에 콘넥손으로 붙어 있는 요 정상세포는 P53 유전자가 살아 있어요, 여기는. 다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암세포 쪽에서 야, 나 죽는다. 나 지금 암세포로 죽어가. 그러면은 이쪽 정상세포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참 다행히 빗맞았어. P53 유전자가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가 이 P53 유전자 막 가동시켜가지고 P53 인산단백질을 만들어서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이거 받아먹고 빨리 치료를 해라. 그래서 그 콘넥손으로 요, 아, 이
이 암세포를 치료해주는 인산 단백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옆에 정상세포의 도움으로 암세포가 싹 치료가 되면은 치료된 다음에 그 정상세포가 뭐라고 그럴까요?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또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옆에 세포는 또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도 살다 보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게.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암세포가 하나 생기더니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암세포가 커지면서 번져가는가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 코넬 대학에서 밝혀낸 것은 콘넥손이 있는데 이게 막혀버렸더라는 거예요.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막았는가 하고 딱 살펴보니까 이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를 막는 장본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였다 하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3만 6천 종류의 질병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 이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하고 또막 칼슘하고 뒤범벅이 되면은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이쪽 정상세포가 이암 치료제를 보내주려고 해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여기를 뚫어보자. 그러면 암세포가 치료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활성산소를 싹 녹여서 청소해주는 치료제는 뭡니까?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뭘 가지고 이제 뽑아냈는가 하면은 여기 실험에서는 사과 추출물로 했습니다. 꼭 사과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이 코넬 대학에서는 사과 속에 있는 비타민 C, 케르세틴 이런 강력한 항산화제를 이제 먹였더니 그 콘넥손에 찌들어 붙어 있던 활성산소가 녹슨 거에다가 찍찍하고 PB1 뿌려주면은 그냥 녹물이 빨갛게 녹아 나오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이제 안 나고 문이 열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수도 구멍 뚫는 것처럼 이게 항산화제가 콘넥손 막힌 부분을 딱 뚫어주니까 드디어 이 정상세포에서 만들어진 인산단백질이라고 하는 암치료제가 암세포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암세포가 싹 치료가 되면서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암세포가 서로 대화의 통로가 막힌 것이 문제이고 치료 방법은 뭐예요? 그 막힌 대화의 통로를 뚫으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암세포가 잘 생길까? 물질만 보지 말고 이게 모아진 전체의 영적인 부분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대화가 자꾸 단절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뭐 어떻게 맨날 의견이 똑같겠어요? 그래서 토라졌어. 아니, 토라질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근데 한번 토라지면 딱 들어가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개월 동안 그러는 사람도 있어. 한번 틀어지면 절대로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이 없어. 요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속에는 세포도 닮아요. 그래서 자꾸 한번 틀어질 수도 있지만 금방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또 이렇게 화해도 청하고 미안해 하면서 대화를 좀 터야 되는데 한번 틀어지면 딱 끝나는 것입니다. 죽어도 용서가 없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속에 있는 세포는 닮아요, 주인을. 그래서
이 세포 속에 있는 세포들도 대화의 통로가 막히면서 암세포가 치료가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서 미안해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더 넓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암안 걸리고 싶으면 얼른 먼저 저 사람이 내밀기 전에 얼른 가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마음이 오래 가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암세포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활성산소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운 마음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탁 자리 잡고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녹여주는 사랑의 항산화제와 같은 마음을 또 먹으면서 금세 풀어지고 뚫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막힌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과 막혔는지, 그 막힌 부분을 찾아서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일 어려운 게, 아, 내가 미안해. 그러면은 안 받아줄까봐 겁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관계를 회복하면 참 좋다는 건 알았는데,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내가 참 그때 미안하다. 그런데 안 받아주면 이게 자존심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미안하다 했으면 내 목은 끝난 거예요. 내 몫은 뚫어진 겁니다. 상대방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통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이 저를 많이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저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악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내 마음도 어때요? 무겁지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지요, 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밤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붙잡고 우리가 다 덕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밤 11시가 넘고 12시가 넘고 1시가 넘도록 진심을 다해서 미안하다. 우리 잘 지내보자. 웬만하면 풀어지잖아요. 이야, 강적을 만났어. 끝까지 손을 안 잡아요. 끝까지. 근데 뭐밤 1시가 됐는데 밤을 새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밤 1시까지 하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정말 미안하다. 우리 마음 풀고 잘 지내자 하고 왔어요. 그 사람은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잖아요. 마음이 가벼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풀고 안 풀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지 나하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연락을 직접 할 용기가 없는지 직접은 못 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갔습니다. 왜? 저는 마음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거운 게 하나도 없죠, 뭐 제가. 그래서 딱 갔더니 이 사람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아주 반갑게 인사도 못해. 그러니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그 사람은 뭔가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손을 내밀었을 때 안 받아주면 어떡해.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미안하다면 내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모든 막힌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문도 한번 이곳에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과의 막힌 통로도 한번 뚫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먼저 노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나에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그분을 더불어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제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는데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하늘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거의 모든 암은 스트레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나는 없어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벗겨보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심각한 스트레스는 첫째는 죄책감인 것 같아요. 자살까지 할 정도로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스트레스는 미움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예요. 누군가를 특별히 한국인들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미우면 화가 나겠죠. 미운 사람도 없는데 뭐 화가 나겠어요?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화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괜히 화낼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병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성남시에서 한 성모 씨가 이제 찾아왔는데 오른쪽 옆구리 근육에 근종이 있어요. 근육암이 있습니다. 갈비뼈 바깥으로 암이 있으니까 수술하기는 훨씬 쉽겠죠. 그래서 싹 걷어냈습니다. 근데 암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재발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수술합시다. 그래서 또 2차 수술을 했어요. 또 올라오는 겁니다. 또 찾아갔더니 다시 또 하재.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여수병원에 찾아왔는데 겉에 만져지는 거예요. 속이 아니니까. 딱딱하게 암덩어리가 꽉 찼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담을 해보니까 미움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는 게 제일 힘든가?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 미워하는 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쑥 지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미움이에요. 근데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사람 미워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이 인간이 없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올라올 수 있어요. 남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남편이 성남에서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이제 병문 안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병문 안 왔습니다 하고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남편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저쪽 뒤 복도문으로 해서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을 굶어가면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기다리다 거기까지 와서 부인 얼굴도 못 보고 쭉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이제 산으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든지 제가 이분한테 남편을 용서해 줘야 그 암도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용서해 줘도 그 작자는 용서 보내준대.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미움이라고 하는 응어리가 녹아서 풀어지면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게 풀어져야 암덩어리가 풀어집니다. 이분이 씨름씨름을 하다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이 미움을 싹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암덩어리가 녹아서 풀어 없어지는 겁니다. 3개월째 되니까 흔적도 없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중한 암 환자로 왔지만 나중에는 이 여수병원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재작년인가 여수병원을 잠깐 갔더니 거기에 천연치료 실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라고 하는 결과만 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뿌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다 제거를 해 주시면 그 결과물인 암덩어리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양보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포는 서로 자라요. 이렇게 자라다가 서로 딱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딱 부딪히면 정상세포는 대화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해요. 야, 너 어디로 가니? 그리고 정상세포는 양보정신이 많아요.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너 우측으로 갈 거야? 그럼 나는 좌측으로 갈게. 그래서 정상세포는 한층 위에,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대화가 없어요. 양보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다갈 대로 가겠다는 거야. 서로 똑같이 부딪혀서 삐져 올라와가지고 들쭉날쭉 뾰쭉하고 막 흉측한 모양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몸속에 이런 암세포가 잘 자랄까?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양보가 없어. 내 욕심만 차려요.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카하고 함께 이제 집을 고향을 떠났을 때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축들의 숫자가 많아서 같이 다니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나누어지자. 근데 삼촌이 딱 보니까 저쪽이 비옥해. 이쪽은 황량하고 힘좀 있다고 자기가 보통은 먼저 선택하고 나는 이리 갈 테니까 넌 저리 가라. 요런 식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어디로 갈래?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굶어 죽을까요? 지나놓고 보면 다 살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겠죠. 이렇게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속에 있는 세포도 똑같이 닮아요. 서로 부딪혀서 삐져 올라오질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사랑받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포들은 혼액손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처음에 아주 혼란스러웠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초창기 때요. 암세포 주변에 P53이라고 하는 인산 단백질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세포 주변마다 이 물질이 많으니까 얘 때문에 암세포가 생겼나 보다.
발암물질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옆에 있는 정상세포가 너 이거 받아먹고 요 사랑 받아먹고 빨리 치료되라 하고 이 치료제, 항암치료제인 인산단백질을 많이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세포 주변에 오히려 치료제가 정상세포보다 더 많이 공급된다고 하는 건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우울증이 정말 치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어? 이게 우울증 아니겠어요? 이건 보통 심각한 질병이 아니에요. 나같이 못난 놈을, 나같이 실수한 놈을 하나님이 받아주겠어? 양심이 있지? 이 짓거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큰 사랑을 이해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암세포냐? 사랑을 줬을 때 받아먹기만 하면 싹 치료되고 정상세포로 회복이 될 텐데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암세포로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을 주는데 받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암세포가 잘 생길까? 모아진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사랑받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뭘 주면 죽어도 신세는 나는 못 지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너무 심한 성격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나는 싫어. 그런 성격보다는 그냥 덥석덥석 받아먹으면 암은 안 걸립니다. 저한테 뭐 줘보세요. 받아먹나 안 먹나. 그냥 받아먹어요. 근데 못 받는 이유는 받아먹으면 신세지는 것 같아서 못 받아먹는다. 거기까지 끝나서 그래요. 받아먹은 줄, 먹은 사람이 줄 줄도 아는 거예요. 받아먹고 왜 끝날 생각? 그냥 감사하게 받아먹고 나중에 또 더 크게 주문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못 받아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받아먹는 것으로만 끝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카투샤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미군들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옛날에는 줄을 잘 서야 가는 데잖아요. 아주 장성 아들이 하나 친척이나 누가 껴있으면 걔만 쏙 뽑아가면 속보이니까 걔를 앞뒤로 해서 무더기로 뽑아가니까 줄을 잘 쓰면 가는 데예요. 근데 제가 카투샤를 영어 시험으로 뽑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일기생으로 제가 이제 갔는데 지배를 자주 갔습니다. 한국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루짜리 외박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젊은 나이니까 그 하루 세 끼 먹는 거 가지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용돈을 꼭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 밥을 먹고 다른 시간에 이제 PX 가서 뭐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씩 젊으니까 사 먹는데 휴가를 갔다 오면 한 달치 이제 그 군것질 할 돈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쓰는 방법이 다 달라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 아주 주도 면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오면 돈을 30분의 1씩 쪼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확히 오늘은 얼만큼만 써야 돼요? 30분의 1만 써요. 예? 그 다음 휴가 갈 때까지 안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 갔다 오면 호주머니 돈 있는 걸 알고 PX 쪽으로 딱 가면 뒤에 슬그머니 따라오는 놈이 있어. 또 마음 좋다고 야 너도 사줄게 하고 사주면 기분은 좋지만
30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도면밀한 친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딱 사가지고 몰래 가서 사 먹든지, 나중에 사가지고 오다가 쫓아오면은 화장실로 들어가. 네? 화장실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30분의 1 법칙을 철저히 지켜. 근데 어떤 친구는 딱 휴가를 갔다 오면은 안 오는데도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는 애가 있어요. 또 그런 성격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야, 나 돈 생겼어.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막 기분을 내면서 딱 하나를 사줘. 이게 사줄 때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요. 아, 그 기분도 아, 이거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5일 지나니까 돈이 딱 떨어지네. 근데 나만 휴가를 가는 게 아니고 얘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돈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얘가 야, 이제 나 돈 있어. 15일은 내가 사줄게. 그래서 15일은 또 얻어먹네. 얻어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얻어먹어보세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계산을 해보니까 빵 30개 뱃속에 들어간 건 화장실에 가서 먹은 애나 나눠주면서 먹은 애나 똑같이 30개가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먹은 애는 빵만 30개 먹은 게 아니라 화장실 똥냄새도 같이 먹었어. 근데 야, 내가 사줄게 한 얘는 사줄 때 기분을 하나 더 먹었고, 15일 얻어먹을 때 또 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세포도 담는다니까요. 세포도 빨리 치료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정말 우리가 넘어졌고 또 죄를 졌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서 이 얼어붙은 마음을 다 녹이고 다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정신없이 살 때는 잘 몰랐겠지만 잠깐 멈춰 보니 궤도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긴 인생 아닌데 그래, 더불어 살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 세상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덩쿨덩쿨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한평생 참 행복했다, 멋지게 살다 간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만들면서 몸속에서 조금 옆으로 벗어난 세포들까지도 이 기쁨을 나도 맛보고 살래 하고 돌아오게 되고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